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룡입니다. 자, 오늘은 자율주행차, 최근 들어서 이 자율주행차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애플이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됐는데, 예전에 2016년도죠. 이 원래는 애플이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는 그런, 루머가 상당 부분 또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인력을 수십 명을 좀 해고를 했고, 인력을 또 감축시킨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좀 낮게 봤다는 얘기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애플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던 애플인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더,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을 2025년까지 선언을 하는 그런 것들은, 달라진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시장을 조금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인데, 자, 우선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뭐한 가지는 이제 구글 웨이모죠.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애플이 하고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중국에 대한 방법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를 통해 스마트 도로를 만드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에 이제 지능형 교통 정보들을 다 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자율주행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그만큼 이제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국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방식과,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애플에 대한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구글과 애플에 대한 부분, 대부분이 하고 있는 방식은 이 라이다와 그리고 레이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라이다에 대한 센서가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가지는지가 중요하겠죠.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 데이터예요. 3D 지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대해서 라이다가 판단하는 센서에 대한 부분에서 또 지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그에 따른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물체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 데이터를 지금 현재 룸으로는 애플도 가지고 있고, 구글도 그런 지도 데이터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더 상당 기술적인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을 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국내 이런 지도 데이터 기업들이 몇 가지 없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우리가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있겠죠. 그리고 티맵, 그리고 KT, 그리고 지금 팅크웨어, 아이나비죠. 그리고 아틀란으로 대표되는 파인디지털, 그런 한 7, 8개 정도 업체가 이런 지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방식은 요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야, 라이다라는 것이 일단은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전기차에서는 라이다의 가격 때문에 자율주행이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테슬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구현해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많이 두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3D 센싱 카메라죠. 물체에 대한 부분을 3D로 인식을 하면서 스마트한 카메라를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자동차 한 대당 8개에서 12대 정도 들어가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비전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이것은 나무에 대한 형체를 가지고 있고, 이건 자동차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회수를 거듭할수록 이제 물체에 대한 사물 인식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차선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딥러닝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에서는 사실 지도 데이터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딥러닝에 대한 프로그래밍,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칩이 상당한 생명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만을 본다면, 지금 현재 웨이모가 최고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평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 테슬라는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현해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글의 웨이모가 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인데,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라이더에 대한 부분입니다.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쏨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사되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서 물체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라는 것은 주변에 우리가 물건이 다가오거나 자동차가 다가오거나 그 자동차인지 물건인지를 구분 자체는 할 수 없지만, 가까이 뭔가가 온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정도 전자파를 통해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가는 싸지만 거기에서 물체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인식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물체에 대한 부분을 감지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속도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레이더, 그리고 이제 라이다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카메라는 이제 주변 물체에 대한 식별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통합 지도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을 이뤄내는 것 방식을 우리가 현재 구글이 하고 있다, 애플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제 만도 콘소시엄이 차량용 라이다 수행 사업을 따냈는데요. 요게 이제 4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만도, MCNEXT, 카네비컴, 서울 로보틱스, SOS랩에 대한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3D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개발에 현재 하고 있고요. 국책과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만도, MCNEXT, 이 두 가지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2024년도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만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이제 봤던 이 라이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라이다에 대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그에 따른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추후에도 보시겠지만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었던 곳이 이제 왼쪽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라이다를 통해서 그 3D에 대한 영상이 펼쳐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화면이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에 대한 모양도 최대한 뚜렷하게 지금 형성이 되는 모습들이죠. 요것도 이제 라이다를 통해서 반사되는, 컴퓨터에 입력되는 신호입니다. 요렇게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것도 지금 현재 자율주행이 구현될 때에 대한 움직임인데, 자, 속도에 대한 부분, 요런 속도에 대한 부분을 알아내는 것은 레이더 센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주변에 대한 물체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라이다를 통해서 알아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8개에서 총 12개 정도에 대한 카메라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렇게 이제 카메라를 여러 개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대한 부분에서 물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요런 것들을 이제 비전, 컴퓨터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율주행을 이뤄내는 것이 테슬라에 대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다 관련주와 3D 센싱 관련주를 한번 같이 모아봤는데요. 자,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면, 일단은 라이다 관련주로 우리가 LMS라는 QSI, 그 유진로봇 이런 기업들은 현재 부품 관련된 부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만도, MCNEXT, 카메리비컴, 서울 로보틱스, SL은 현재 국책과제에 선정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전자도 지분을 투자했던 기업이고,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 옵트론텍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죠. 라이다 관련된 키워드가 전체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몇 가지 알아보시면, 우선은 이제 라이다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솔트룩스, 유진로봇, IM, 뭐 NCN, 그리고 RF 머티리얼, 현대모비스, 로보로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같은 기업들이 라이다 관련된 키워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D 센싱 카메라에 대한 기술력, 테슬라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나무가,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뭐
카메라 관련이나 라이다 관련으로 나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자율주행적인 부분은 꾸준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다시 이런 부분이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순환매가 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이런 관심 종목 위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방송사에서 제가 1등을 기록하고 지금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에서 이상로 여기에 요 부분으로 주소창을 치시면 되고요. 또는 텔레그램에서 넘버원 패밀리를 찾아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생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